경주리 1200m 제9경주 제17회 세계일보배 대상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4번 마 오레이즈 위너 출발이 빠릅니다. 선두권 3마리 4번 마 오레이즈 뮤직 바깥쪽 5번 마 라운 매직 그러나 아직까지 선두는 4번 마 오레이즈 뮤직 박은훈 기수와 함께 발빠르게 계속해서 앞서나오고 있고 외곽 뒤에서 6번 마 시티스타로 2위가 바뀝니다. 11번 마 천지스톰도 바깥쪽 추격합니다. 4번과 11번 거리치가 좁혀집니다. 4번 마 오레이즈 위너 한가운데서 7번 마 파이널 보스가 종반 보스로 등극을 합니다. 2018년 첫 대상경주 우승은 7번 나 파이널 보스에게 돌아갑니다. 고경주 10번 가족돌포 맞춰본 선생입니다. 아 민규야 빼다 빼다 저번보다는 컨디션도 워낙 좋고 싱가포르 갔다 왔을 때 처음 기승할 때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말만 믿고 좀 타줬으면 좋겠다. 근데 앞선이 분명히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저번처럼 특별경주 1400대 막 따라온 것처럼 그러진 않고요. 제발 참자 참자 그대로 참고 있자라는 생각에 딱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500m? 거기에서 추진하고 때리고 이것만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말들이 하나씩 하나씩 잡히는 거 보고 마지막에는 와 우승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1등 들어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 더비를 우승한 말이 계속 이어갈 줄 알았는데 단거리엔 조금 약하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스타트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언젠가 한 발은 언제든지 폭발적인 추입력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말이 너무나 잘 만들어졌고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이거. 와 우승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일반 경주든 더 대상경주 우승해서 너무나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고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간에 특별 레스에서 우승 못하고 졌을 때 굉장히 마음 상심이 컸었고 그 후에 말이 인대염으로 좀 고생을 했어요. 치료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이번 경주에 우승을 함으로써 많이 극복된 것 같아서 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 두근두근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졌기 때문에 그때 너무 우승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했던 게 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크게 뭐 부담은 좀 덜 가지면서 말이 지난번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은 들고 그때 기분은 아마 딴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당사자들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남모르게 진짜 말 못하는 그런 짜릿한 거가 있죠. 그건 딴 사람은 모를 거예요. 직접 다 겪어본 사람들만이 느끼는 그런 기분이죠. 이 말도 이제 발주가 빠른 말인데 이제 편하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자리를 잘 잡고 갔는데 이제 좀 나갈 타이밍이 됐는데 가속불패가 옆에 막고 있어가지고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데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쪽으로 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는 와중에는 이제 또 8분만이 좀 안으로 기대는 바람에 탄력을 조금 잃어가지고 그래서 좀 아쉽게 진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우승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이렇게 지니까 너무 아쉽네요. 부에서도 많이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말 상태도 굉장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타봤는데도 말 상태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탔는데 아예 좀 착차가 좀 많이 났으면 좀 덜 아쉬울 텐데 너무 이제 저렇게 타고 지니까 아쉽네요. 경주로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선두 유지하고 있는 4번 이글삭스, 안유리 기수와 함께 직전 경주에서 두 번째 홉을 맞추고 있습니다. 4번 이글삭스를 앞세우고 세 마리가 한 대 뭉쳐서 4코너 중반 빠져나옵니다. 선두는 4번 이글삭스입니다. 안쪽에 3번 스트롱맨, 4번 이글삭스와 바깥쪽 10번 콜링킹, 안쪽에서 다시 3번 스트롱맨이 2위권으로 10번 콜링킹이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서는 7번 승자미시 김동수 기수와 함께 첫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4번 이글삭스의 단독 선두 2위권 싸움은 안쪽에 3번 스트롱맨과 바깥쪽 7번 승자의 미소, 외곽에서는 10번 콜링킹과 8번 브랜던입니다. 4번 이글삭스의 단독 선두에 7번 승자의 미소, 바깥쪽에서 8번 브랜던이 2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4번, 8번, 7번 순입니다. 4번에서 성적을 못 내서 이제 강등됐어요. 5분으로. 이번에 다시 저한테 기회가 와서 조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컨디션이 조금 다운돼 있었는데 조금씩 조교할 때 신경 쓰니까 말이 조금씩 업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좀 기대감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5분 강등되고 처음 뛰는 거라 좀 긴가민가한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발주도 너무 잘 받았고 선행 갈 줄은 몰랐는데 이제 선행 가니까 확실히 이제 주로 이점도 있어서 1등 한 것 같습니다. 사군에서 처음에 장거리를 또 뛰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장거리 뛴 게 이번에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장거리 뛰고 난 다음 경주가 좀 단거리로 줄면 말들이 조금 더 향상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저한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직선에서 제 말이 조금씩 너무 무뎌져서 소리 지르면서 탔거든요. 소리 엄청 지르고 제발 이제 직선 마지막 결승선까지 가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버텨줬던 것 같습니다. 1등은 올해 처음인데 지난주랑 다 탔던 말들이 이제 거의 다 착선에 들어와서 저는 그거에도 이제 비인기마로 열심히 조교해서 4등하고 5등하고 하는 것도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1등 하면 당연히 좋은 게 기수인데 굳이 1등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또 4등 5등 했던 말도 다음번에는 이제 1등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주로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8번 마스크와 바깥쪽 4번 파이어윈드, 8번 마스크 선두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2위권 유지하고 있는 4번 파이어윈드, 8번 마스크가 안쪽에서 바깥쪽 4번 파이어윈드가 거리차를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사이먼 리치가 뒤쫓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도 8번 마스크가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만만치 않은 4번 파이어윈드와 7번 탐나킹입니다. 선두는 8번 마스크입니다. 바깥쪽 2위권 싸움에 7번 탐나킹과 안쪽 4번 파이어윈드 단독 선두 8번 마스크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8번 마스크 그 뒤를 7번 탐나킹과 안쪽 4번 파이어윈드 3위권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그냥 쉽게 겉줄하고 좀 잡았어요. 근데 뒷말들이 너무 재워가지고 좀 추진했으면 쉽게 갔을 텐데 그냥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이게 좀 약간의 재한 바람에 이제 뒷말들이 좀 아까워진 것 같아요. 이 레이스가 그렇게 센 레이스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오늘 좀 많이 이길 줄 알고 약간 그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동자 먹고 그래도 1700인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만족하고 다음 계획은 스포츠 서울배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1400이니까 또 그래도 워낙 또 가온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그래도 장거리에서도 경험해봤으니까 또 한번 또 도전해봐야죠.